식빵? 또 다른 것? 언니. 그 다음에 10. 뭐야? 52에 딴거 없고, 53에 있는 거. 14번. 좋아요. 또. 나 봤어. 54에 있는 거. 55에 있는 거. 2번? 이거 쉬운데? 했던 건데. 또. 4번. 네. 또. 2번. 네. 5번. 또. 되세요? 감사합니다. 56에 9번 또 10번 또 6번 또 8번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되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82. 82쪽부터 볼게요. 어디야? 아, 52쪽부터 보시면 되고, 52쪽 10번부터 볼게요.
BCM, BCM하고 각 CDN하고 이것이 90도로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삼각형 BCM하고 삼각형 CDN하고 두 개가 SAS 합동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대각의 크기 같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지. 따라서 각 CDN, CDN하고 이제 예, 각 NCD하고 같다. NCD하고 두 개가 같다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대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각 BCM, sorry, CDN, CBN인가? CBN 아니가? CBN인데? 오. CBN이 N이야, M이야, M. 왜 아무 얘기? 누구 추천? 아, 저는 M 썼는데. 와, 너 더 심하잖아. 이 말하고 난 알아주고. 진짜 취사하네. 진짜 열받네. 살고 되겠다. 열받아가면 되겠다. 살고. 하고 있어요. 네, 빨리 같지 않아요? 야, 앞자리가 7대로 바뀌었다고. 원래 82였는데. 아, 이거 기록에 남는다, 되는데. 79로 내려왔고, 지금. 몸이 커졌잖아. 자, 봐봐. 뭐였더라? CBM이다. CBM 더하기. 각, BMC. BMC를 하면 90도다. 근데 CDN 대신에 각 NCD를 써도 되지. NCD 더하기 각 BMC 해도 150도. 이거 식으로 요거 된다라고 설명하면 되지. 따라서 각 MEC는 또 90도 됩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설명에 의해서 또다시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네.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분 MD하고 선분 CE하고 수직이고 선분 BC하고 선분 CM하고 수직이고 이므로 삼각형 BCE하고 E하고 E하고 삼각형 BCE하고 CEM하고, 두 개가 BCM이면 CM인데, CME하고 두 개가, 다릅니다. 그치? 맞아. AA 닮은. 따라서, 이제 닮은 B가 선분 BC대, 선분 CM이 돼서, 요것이 이제 2대 1이래. 넓이는 뭐가 되냐면, 넓이는 2의 제곱 대 1의 제곱에서 4대 1 된다는 얘기. 그죠? 근데 삼각형 BCE하고, 내 삼각형 CME하고, 이것의 넓이의 비는 선분 BE 대 선분 ME가 됩니다. 왜냐하면 높이 높이 공통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따라서 선분 BE 대 선분 ME가 4대 1이라고 설명합니다. 됐어요? ME, EM 뭐 하는 건데? ME나 EM이 같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봐요. 14번 봐요. 맞아? 네. 14번. 자, 14번 보시면, 여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나와있죠, 문제에서. AB하고 AC하고, 그죠?
같고, 그 다음에 BC의 두 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포인트인데, ABC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얘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점을 H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H 대 HC. 그냥 CHP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야. 네. 자,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냐면, 요거 한 개하고 요거 두 개하고 같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길이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일단은, 자, 일단은 그 AC하고 그 다음에 AB하고 길이 같고 그 다음 수직되는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외심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어. 그 길이 이게 중점이 나와 있습니다. 2대1이니까. 근데 그 문제로는 이걸 풀 수가 없어. 만약에 걔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걸 좋아. 왜 직각삼각형에도 얘가 외심이니까 우리가 이 길이도 같다 설명할 수 있잖아. 이 길이 이 세 개 다 같다 설명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길이 세 개가 다 같다고 해서 뭐 얘랑 연관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앞에 그 비슷한 문제들은 이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뭐 여기하고 해가지고 의미삼각형 만들어가지고 막 풀었는데, 요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삼각형이랑 이쪽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여기에서 여기에 수직을 내릴 거야. 직각을 한 번 더 이용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수직을 내려버리면, 우리는 삼각형, 여기 수선의 발을 H 썼으니까, D라고 쓸까? ABCD니까. 수선의 발을 D라고 얘기하자. 자, 그럼 여기 세 가지 길이를 내가 A라고 하면, 여기 세 가지 길이는 뭐가 돼? 이 A가 되죠, 그죠? 여기 A가 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길이 A를 찾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 직각과 앞에 직각을 만들어버렸으니까, 닮음인도 여기 너무 많이 나왔지, 그죠? 맞나? 왜냐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닮음일 거고. 그죠? 요 삼각형하고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도 닮음일 거고. 뭐 다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각이랑 이각이랑 꼭지각이랑 같기 때문에 이각이랑 이각이 자동적으로 같아진다고. 닮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나와 있는 네 개의 삼각형이 다 닮음이지. 그 삼각형이 다 닮음이란 얘기야. 그래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A니까 여기도 당연히 A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여기 수선을 내렸으니까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한 개 길이 얼마야? 2분의 1a 되고 얘도 2분의 1a 되는까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ah하고 ch하고 이 b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삼각형하고 지금 뭐냐? 얘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의 B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두 개를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죠. 맞나? 요아시면 좋았네. 자,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잠깐만요. 예. 자, 요거를 이용하려, 요거는 이제 길이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요 전체를 이용해야겠다. 요 전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소수를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랑 오케이. 자, 여기 D입니다. 여기 D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길이까지 잡아냈으니까, 점 A에서 BC에 수의 발을 D라고 얘기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선분 BC를 A랑 하면, 선분 AB랑, 선분 AC는 2A가 되고, 그제 2A가 되고, 삼각형 ABCD가 2등변 삼각형이다. 2등변 삼각형이므로, 선분 BD 대 선분 CD, BD와
서버 CD는 2분의 1A가 된다. 파리스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세이플로 했듯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니까 BHC BHC에서 첫 번째 각 C는 공통 공통이라 쓸 수 있고 두 번째 각 ABC하고 각 BHC하고가 고립도라서 된다.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BHC하고 AA 할모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됐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길이의 길을 잡아버리시면 AC. 자, 그럼 따라서 선분 AC래. 선분 BC죠. 그죠? AC 길이 나와있고 BC 길이 나왔으니까 B가 나와있는 거야. AC가 2A, BC가 A니까 내가 2대1인 거야. 그죠? 요거랑 이제 길이 나와있는 것들을 하나 더 찾아주면 되겠지. 자, 보세요. 우리 ADC에는 길이 나와있는 게 CD 길이 나와있으니까 CD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CD 잡아냈으니까 선분 CD 대 CD가 되는 게 HC다. 그죠? HC 되는. 그죠? 그러면 잡을까요? 얘가 이제 2A고. 얘가 A고 CD는 뭐야? 2분의 1 A 그죠? HC는 뭐야?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HC 그대로 된다. 그럼 정리하면 얘가 이제 뭐 없어진 게 1대1이고 2대1이고 그러면 선분 HC는 얼마야? 이 선분 HC는 2분의 1 A 따라서 선분 HC는 얼마다? 4분의 1 A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선분 AH는 뭐가 되는데? 2A 빼기 4분의 1 A니까 4분의 7A 된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선분 AH 대 선분 CH는 AH가 4분의 7A 대 CH가 4분의 1A 되니까 얘가 7대 1이라는 게 답된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실화하겠습니다. 알지요? 없네요. 여기 정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직각 나와 있는 거는 닮은 찾기가 쉬우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번, 55쪽에 2번 보겠습니다. 55쪽에 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 삼각형 ABC에서 이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서 그 뭐야 일이 생긴 거 기억나? 이 사다리꼴 안에 이게 정사각형 들어가 있어가지고 앞에 이거 이제 스텝 3 그다 이거 그런 유형이야. 그러니까 어떤 도형 안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들어가는 거 있지. 요 앞에 스텝 2에 보면은 그것도 한 개 돼 있어. 이쪽이냐면은 52쪽에 11번 같은 거 있지. 걔네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거 사용하는 건데 이제 두 개가 안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들어있으면 평행선이 한 개 나와버리는 거니까 걔네들도 단호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앞에 문제부터 같이 보고 하면 필기나 이런 게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PQ하고 QR하고 대전시야 1대2라고 했으니까 얘는 X로 잡으면 얘 2X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높이가 나와 있어. 12죠? 얘가 16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우리 단위 쓸 때 뭘 쓸 수 있냐면은 여기가 2x니까 2x 대 얘는 16이다. 그죠?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단위니까 단위가 이제 뭐냐 하면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뭐야? 12 빼기 x잖아. 그럼 12 빼기 x 대 전체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갈 수 있다. 물론 얘가 이렇게 바로 오면 안 될 수도 있지. 설명을 제대로 한다면 얘 두 개 평행하기 때문에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그래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놈 대 이놈은 이놈 대 이놈이 나와야 되는 거긴 한데 원래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일단은 뭐 높이 비도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x를 구해주세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지금 이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가 지금 이거 문제다 라는 거죠. 이거 문제를 설명해주면 자세히 보다 할 수 있을 거니까 해볼게요. 근데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조금 뒤쪽에 있는 것밖에 없어. 옆에 붙어있어요. 보통 이제 밑에다 붙어있었는데 얘는 이제 붙어있는 게 이런 식으로 붙어있지. A, B, C 뭐 예쁘지? 김기현, 네. 대답해줄 수 있지? 어? 어려워? 대답해주는 게? 그거 왜 안 하는 거야? 아니야. 예쁘잖아, 봐. 그림. 아, 보시지도 않잖아, 아니면. 어? 심하잖아. 대답도 안 하시거든, 얘한테. 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P, Q, R, S. 그죠?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수선 내야 되죠? 수선 내서 H라고 돼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게 QCAD를 구하고 싶은 거네. 그죠? 근데 나와있는 조건 하나가 더가? 더다? 넓이가 나와있다라는 거겠죠? 넓이가 나와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는가? BH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높이. BH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게 Q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했냐면 요거하고 요거의 B를 알아야 돼요. 얘하고 얘의 B를 알아야 된다. 이 B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처럼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는 병행하는 정사각형이니까 병행한 거니까 그것들을 이용하자. 그럼 일단 삼각형 넓이부터 줘야 되니까 그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48에서 자, 12 곱하기 성분 BH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가 48 된다. 따라서 성분 BH는 얼마 된다? 여기가 8 되겠네요. BH 8이다. BH 8. 8.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을 쓰면 H'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성분 BH, BH와 성분 PQ의 교점. 교점을 H'라 하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성분, 정사각형 ABCD의 넓이를, 한 배의 길이를 뭐라든가? X라고 해서 PQRS로 ABCD가 있고, PQRS의 한 변의 길이를 정사각형이니까 X라 하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죠? X라고 하죠. 그럼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도 X가 되죠. 그죠? 여기가 얼마야? 8-X 되죠? 그죠? 그럼 여기 전체가 X죠. X 대 12는 이놈 대 이놈 되고, 8-X 대 얘는, 그죠?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설명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성분 H, H'가 또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분 B, H'는 8-X가 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분 PQ랑, PQ랑 성분 AC랑 평행이고로, 평행이고로 성분 BQ대 성분 BC는 성분 PQ대 성분 AC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X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성분 PH'랑 성분 CH랑 평행이고 성분 BQ대 성분 BC는 성분 PH'대 성분 PH가 된다 해서 요 값이 뭐가 된다? 8-X 대 8이 된다. 따라서
x 대 12는 8 마이너스 x 대 8 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곱하면 12에다가 8 마이너스 x는 8x 되는데 약분 때려주니까 3 되니까 24 빼기 3x는 2x다. 그럼 x는 5x니까 5분의 28 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선분 BQ 대 선분 BC는 선분 PQ 대 선분 AC 이므로 자 BQ는 이제 10 모르지 선분 PQ 대 BC는 15는 5분의 28 대 AC가 얼마냐? x가니까 12네 12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예? 38, 24 38, 24가 38에는 24야? 언제부터 그랬어? 어? 언제부터 그랬어? 자, 24 죄송합니다. 자, 여기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정리하면 12 성분 BQ는 5 곱하니까 3 곱하기 24에 12 약분 여기 때려줍니다. 따라서 성분 BQ가 얼마다? 6 된다는 얘기였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성분 QC 구하는 거 아니었나? 이제 성분 QC는 15 빼기 6을 해서 얘가 이제 얼마 된다? 9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답이 9예요. 아닌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거야 전부 다. 이런 데 이런 저런 주변에서 푼다. 안 깔면 되겠죠. 4번. 나도 되겠니? 4번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런 거 했었는데 여기 중점 있고 요래 생겨갖고 이 두 개 넓이 되는 거고 얘하고 넓이 비슷한 거잖아. 얘가 중점이요. 그 연장선 그었고 연장선 그어가지고 얘 두 개 합동인 거 찾아가지고 그죠? 한번 찾아서 요거 넓이 대신 요거 해도 된다 해서 이 삼각형 넓이하고 그다음 이 삼각형 넓이하고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풀었단 말이야. 왜냐면 이 같으니까 같은 방법이야. 이 문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다라는 얘기겠죠. 생긴 게 비슷하잖아. 대신에 이제 1대1이 아니고 그냥 길이 같은 게 아니고 1대2 된다 그거밖에 없거든. 자 그럼 이렇게 생겼다. 사다리골. 자 여기에서 ABCD가 되고 자 여기 P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건 1대2라고 말했어. 그죠? 나와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삼각형 ABP하고 그 다음에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랑 얘랑 비교하는 거네. 맞지? 네. 그럼 이제 아까 저번에처럼 마찬가지로 AD의 연장선과 BP의 연장선의 교점을 뭐라고 할까? Q라고 하자. P가 아니니까 Q. Q라고 하자. A하고 얘 평행할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두 개 되는 거하고 얘하고 AP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DPQ 이제 DPQ DPQ하고 CPB는 닮은 거일 거고 병행하니까 닮은 거 닮은 게 몇 대 몇이야? 1대2란 말이야. 넓이 몇 대 몇이야? 1대 4제. 얘를 S라고 두면 얘가 몇 대 쓰겠어? 4에 쓰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1대 2가 여기도 되지. 닮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5를 이용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설명을 또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잠깐만요. 저기 APD를 찾아야 되는데, APD의 길이, 그, 넓이가 뭐가 돼요? 근데 또 표시 힌트 하나가? 주어져 있지? 여기 1이랑 3이라고 나와있네.
이런 것들 정보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 1이랑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아까 전에 몇 대 몇이었나? 1대 2였으니까 여기 3이면은 여기가 몇이가 되는 거야? 2분의 3 되는 건가? 어, 얘가 2분의 3 되는 거야. 여기 3까지 길이가. 맞지?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길이가 몇 대 몇이고? 1대 2분의 3이니까. 그죠? 요 넓이가 뭐가 된다는 것을 잡을 수가 있다? 3분의 예, 2S라고 잡을 수 있겠네, 요거를. 아, 서술 다 해볼 거야. 일단 요거 3분의 1S 되는 거 알겠나? 얘가 1대 2분의 3 돼서. 어, 3분의 2S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인데? 3분의 2S니까 3분의 5S다 두 개 합치면, 그죠? 그럼 3분의 5S니까 여기서 이만큼 넓이가 얼마야? 3분의 1대 2니까 3분의 10S겠지. 여기 3분의 10S. 이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3분의 15S고 3분의 10S니까 우리가 몇 대 몇인지가 구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해주면 될 것 같네.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분 AD의 연장선, 선분 AD와 선분 BP의 연장선, 의 교점을 Q라 하자. 오케이. 오늘 저기 남자 화장실 동료로 들어가면 안 돼. 어, 그냥 소변기를 잡고 어, 막 그 고장 나가지고 고쳐놨거든. 아마 내일 못 가. 어, 내일 잘 하고 싶은 내일 하고 나가야 된다. 자, 안 할 거지? 아니 화장실 쓰고 싶어서 올 수 있잖아. 어? 기원아 아니야? 왜 하시나? 어? 넘어졌다고? 그거 3살때 때리는 거 아니야? 넘어지는 거? 너 지금 14살인데 지금 넘어진단 말이야? 꺾였어? 네. 어떠다가? 뛰어다니다가? 걸어가다가? 와, 그 진짜 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 걸어가다가 넘어졌다고? 조심해야지. 근데 뭐 너희들은 좀 넘어지고 다쳐도 금방금방 났잖아. 젊으니까, 어리니까. 우린 잘 안 났거든. 아, 네. 상처나면 며칠 오래 가, 우리가. 자, 봐봐. 그래서 어, 원점을 Q랑 하자 하고 그럼 이제 말해. 선분 DQ랑 선분 BC랑 평행이고 그죠? 삼각형 DPQ랑 삼각형 CPB 두 개가 이제 AA 결점이라는 얘기잖아. 결점. 그죠? 어, DPQ랑 그 다음에 CPB랑 CPB랑 두 개가 AA 결점이다. 그죠? 그러면 단비가 그러면 선분 DQ 대 선분 DQ 대 선분 BC. 그러면 선분 DP 대 선분 CP가 되니까 얘가 1대 1이다. 따라서 선분 DQ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잡아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분 QP. QP 대 선분 BP가 얼마? 마찬가지로 선분 DP, 뭐야? DD거든요. DP제. 어, DP 대 선분 CP. 어, 요게 이제 마찬가지로 1대 2. 아, 그러면 이제 요거 만들어 놓고. 요 두 개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설명하면은, 그러면 삼각형 DPQ. 네, 삼각형 CPB. CPB가 넓이니까 1의 제곱 대 2의 제곱에서 1대 4다. 그럼 삼각형 DPQ를 S, 삼각형 CPB를 4S, 자 S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선분 AD 대 선분 DQ가 1대 2분의 3, 그죠? 어. 2대 3이거든. 3. 이므로
삼각형 APB 대 삼각형 DPB, DPQ 또 마찬가지로 2대 1이란 말이지. 됐어요? 2대 3이지. 이러면서. 자, 여기가 우리가 뭐냐? 얘가 S거든요? 그죠? 그러면 2S고, 삼각형 APD가 2S니까, 따라서 삼각형 APD가 3분의 2S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APQ는 3분의 2S 더하기 S니까 얘가 3분의 5S다라고 설명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선분 DP대, PQ대, QP대, 선분 CP, 아닌데? QP대 DP, DP의 값이 1대 2이므로 삼각형 A PQ 대 삼각형 ABP 인더리비도 1대 2다 이 말이지. 그죠? 따라서 삼각형 ABP, ABP는 3분의 얼마야? 10S예요. 두 개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3분의 10S.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를 쳐보면 삼각형 ABP. ABP 대 삼각형 이제 PDA 더하기 삼각형 PBC가 삼각형 ABP가 3분의 10S고, 그죠? 삼각형 PDA가 얼마야? 3분의 2S가 2S고 더하기 PBC가 4S 되죠? 되는 거니까 3분의 14S다. 그치? 그러면 3분의 10S 대 3분의 14S. 그럼 3 날라가고 SS 날라가고 2 날라가니까 5대 7이다 라고 답적으로 답했지요? 거의 비슷한데 B를 조금 더 이용을 하는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남겨도 되겠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만 다 하면 되네. 한 시간이니까 남은 시간이 55분 남았으니까 한 문제당 5분, 뭐야, 20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60분이니까. 60분이잖아. 그럼 몇 문제 남았대, 선생님? 다섯 문제 남았으면 10. 12분 쓸 수 있나? 빠듯한데? 자, 5번 봐봐. 일단은 삼각형 ABC가 요래 생겼네, 요래. 자, 요래 생겼고, 이거 ABC다. ABC고. 그 다음에 이제 얘의 연장선 다 긋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선 그어서. 얘를 P라고 했고, 얘를 AB고, 자, 이 각이랑 이 각 같게끔 해가지고 그냥 붙었는 거네, 그래?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때 우리가 뭘 그렸냐면, PC의 길이를 구해야 돼, PC. 자, 여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나와있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어려운 건데, 왜냐면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여기 8이고. 얘가 6이고, 7이다. 6이고, 7이다. 68이 되는데, 닮으면 보인단 말이야. 왜냐면 요 각이 공통이니까, 요 지금 PAC하고 PBA하고 두 개가 닮으면 될 거야.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용을 해도 뭐 길이들이 이제 편하게 나오는 단계는 아니라서 조금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일단은 선분 선생님이 구하는 거, PC를 X, 센치가 아니? 선분 PA를 길이를 Y센치라고 썼죠. 길이를 두 개를 잡아야 돼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거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하셔야 되는 게 삼각형 PAC. PAC하고 PAC인데 왜 AAC라고 했지? PAC. 하고, 와 삼각형 PB.
그죠? P이고, 아, PBC, PB. 요것이 여기 에서. 첫 번째, 각핀 몸통. 두 번째, 각 PAC하고, 각 P하고 같다는 자, 이거 된다. 조건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삼각형 PAC하고, 삼각형 PBA하고, AA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변의 길이를 이용을 해주면, 보세요. 선분 PC래. 자, PC랑 변형되는 게 PA라고 해야 되나? PA. 네. 자, 길이 나와 있는 게 AC밖에 없으니까, AC래. 자, AC랑 변형되는 게 AB라고 해야 되나? AB 된다라고 적을 수 있어요. PC는 우리가 X로 적었으니까 X래. PA는 얼마야? PA는 YZ? YZ. Y. AC가 6이고, AB가 8 된다. 그지? 그러면 6y는 8x 된다. 그럼 3, 2 나눠주면 되니까 3y는 4x 된다고 일단 한 게 나왔네, 시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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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를 더 잡아낼 건데, 자, PC 잡아냈으니까 PA를 잡아낼 거야. 그럼 PA랑, PA랑 대응되는 게 PB다, 그죠? PB. 네. 그 다음에 이제, 뒤 나와 있는 게 성분 AC래, 전분 AB 된다 해서 식을 또 하나 더 잡을 수 있어요. 그럼 PA 길이가 얼마냐? Y다. 아니, PA 길이 Y 맞지? Y래. 그 다음 PB 길이는 얼마냐? X 플러스 7인 거야. 네. 그죠? 자, AC가 6이고, 6대 8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6에다가 X 플러스 7은 8Y가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약분 때려주니까 3의 x 플러스 7은 4y다 라고 잡으면 되겠네. 됐어요? 자, 요거하고 두 개 연립 해주면 되겠죠. 그죠? 연립 방식 풀어주면 대결이 된다. 그럼 3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21이고. 그죠?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3y는 0. 요것을 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x가 뭐 나오고 y가 뭐 나오는지 나옵니다. 그렇죠? x는 9가 나오는 거네. 9. x가 9면 3, 4, 12, y는 12 뭐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이것만 보면 되지만. 자,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 9, 27, 48. 맞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따라서 선분 AC는, 아 PC는, 선분 PC는 이제 된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 나네요. 됐죠? 한번 가봐요. 6번, 6번 어렵지. 어려운 거는 대부분 뭐냐면, 한국에서 어려운 거는 대부분 SAS나 뭐, SSS나 이런 거 너무 어려워. 지금 문제는 아마 그 SAS를 찾아야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 문제 풀 때는 근데 보통 뭐 쓰냐 하면은 AA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SAS 한 번씩 딱 나왔다. 그럼 어려운 문제 되는 거야. 6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형의 문제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자. ABC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AB를 긋는데 이제 그 뭐 길이 같게끔 해가지고 긋는 거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까지 뭔가 얘가 4cm, 얘도 4cm가 되고 여기가 5cm가 되게끔 그었고 여기가 그어서 붙이지 않게 그러면 얘가 B 그다음 여기가 이제 3 그어가지고 얘가 5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고, 우리가 주어진 거는 이 각이나 이 각 같다는 설명은 나와 있네. 이런 길이 같은 거에 대한 설명들이 쫙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BD하고 CD 길이의 합이 뭐가 되느냐, 라고 이제 구하는데. 됐어요. 자, 일단은 얘가 6이잖아. 6만. 6. 보세요.
되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각이랑 이각 같은 거 나와있지. 그리고 이각이랑 이각은 뭔데? 이중변 삼각형이 같지. 그 다음에 이거하고 어떤데? 같잖아. 그죠? 그럼 우리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뭔데? 합동이야. 자, 합동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떻게 같다는 말이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 요 길이가 뭐가 되나? 마찬가지로 4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 요 정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합동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4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근데 우리 구하고 싶은 거는 BD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CD의 길이하고 구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은, 자, 잠깐만요. 다른 부분을 이용할 건데, 요거야. 잠시만요. 좀 헷갈리는데, 이거하고 이거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는 우리 길이가 안 맞으니까 그거 아니고. 로그 방에 4대 5, 4대 5. 4대 5. 4대 5. 그리고 마곡지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닮음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닮음이야. 무슨 얘기 알겠어? 일단은 A 여기 이 작은 거. 이 여기 가 있나? 얘가 E고 여기 F라고 돼 있네. 그러면 자 BE하고 그 다음에 CE가 4대 5. AE하고 그 다음에 ED가 마찬가지로 4대 5. 그리고 얘가 마곡지각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하고 뭐가 된다? 닮는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닮음기가 몇 대 몇이냐면 4대 5겠죠? 4대 5. 뭔가 이상하다. 4대 5? 4대 5? 5대 4대? 노, 다시 할게요. 아, 이걸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 요거다. A, 요거하고야. 얘하고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4대 5고, 여기가 4대 5고. 그럼 마곡지각이라서 같고. 그죠? 그럼 닮음이가 4대 5니까, 얘가 6cm 나와 있으니까, 여기 색깔이 얼마나 잡을 수 있어요. 그냥 해결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함께 해결하고. 그럼 CD는 구했고, 그 다음 또 길이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BD를 구해야 되냐? BD를 또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닮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뭐 사용 그대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닮음 됐으니까 이 위가 닮음 됐으니까 길이 나왔고 합동인가 그러면? 아 저기 합동이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그냥 합동되는 거니까 여기 6이고 얘가 6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을 구해주시면 4, 4갖고 5 갖고 막 복지 같으니까 6분대 설명하면 됩니다. 좀 복잡하고 그러죠? 그래서 닮음을 사용하고 합동도 사용을 해야 한다 라고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제 길이를 잡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작업을 해볼게요. 삼각형 AB E 하고 삼각형 ACF F가 ASA 합동이다. 합동된다. 따라서 성분 AE랑 성분 AF랑 얘가 4고 성분 BE랑 성분 CF도 마찬가지로 4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정도는 이제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동부터 설명할게요. 삼각형 BDE와 삼각형 BDE와 ACE에서 첫 번째 성분 BE하고 첫 번째 성분 AE하고 우리가 4로 봤지. 두 번째, 성분 DE하고 성분 CE하고 또 마찬가지로 5cm로 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각 BED하고
각 A, E, C하고는 막국지각이라서 같다. 각이라서 같다. 설명하는. 삼각형 B, D, E하고 그러면 삼각형 A, C, E하고 마찬가지로 S, A, S 합동이라서 같아집니다. 따라서 성분 B, D, A 길이랑 성분 A, C 길이랑 같아서 6된다는 얘기죠. 단위가 센티미터가 센티미터. 그리고 왜냐하면 대응변 이렇게 이제 같아진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형 ABE와 삼각형 DEC에서 C에서 첫 번째 성분 BE 대 성분 EC가 성분 AE 대 성분 DE가 마찬가지로 몇 대 몇이냐고 4대5로 갔다, 그지? 4대5로 갔고. 두 번째, 각 B, E, A하고, 각 C, E, D하고, 막국지각이라서 같다. 다 떨었다, 그지? 각이라서 같다. 삼각형 A, B, E하고, 삼각형 D, E, C하고, 요게 S, A, S 닮으면 된다. 닮으면 된다. 라고 설명이 되니까. 따라서 성분 BC 대 성분 AB는 4대 5된다. 아, 5된다. 소리. 5대 4된다. 라고 설명이 되고, 이제 6이니까 5, 6, 30 아이가, 그죠? 따라서 성분 BC는 2분의 15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 그럼 2분의 15하고 아까 전에 보였던 6하고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0이니까 2분의 27이 나오겠네요. 됐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8번도 좀 어려워요. 그냥 8번. 맞지? 8번 볼게요. 네? 아, 기다릴게요. 쓸 게 많죠? 8번. 삼각형 ABC에서 성분 BC하고 성분 BE하고 길이 같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EC하고, 그 다음에 DEC하고, DC하고, BDC하고, BDC? 그 두 개가 같고.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고, 40도일 때 AED의 크기로 보였다. AED. A, E, D, 아, 요거네. 자, 일단은, 그, 문제에서 B, C하고, 그 다음 B, E 같은 것만 설명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A, B, C 첫 그려주고, C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각이랑, 요 각이 닿게끔, 요런 식으로 좀 그려주고, 요 각이 선 그어주고, D고, 여기 E고. 내가 구하는 각은 이 각이고, 이 각은 40도다. 그리고 1이하고 2 같은 거 설명되어 있다. 이 정도 되어 있네요, 그림에는. 맞죠? 보세요. 그럼 보세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이각이랑 이각도 같겠죠. 그럼 이 세 개가 하기 같은 거야, 일단은. 오케이? 자, 그리고 보세요. 어려운 거는 이거예요. 일단 얘랑 얘랑 뭔데? 막국지각이라서 같잖아. 그리고 요가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뭐가 되냐면 AA 닮음이 돼요. AA 닮음. 그죠? 그럼 길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요놈대 그죠? 얘 요놈대 대응되는 게 요거다. 이놈대 이놈 이놈대 이놈의 비가 같은 거야. 맞아요? 자, 봐봐. 자, 요놈대 요놈은 요놈대 요놈 비가 같다는 얘기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에서 얘대 얘는, 아, 얘 대 얘는. 얘 대 얘도 같다는 얘기랑 똑같지. 이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이야.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합동된다. 아, 닮은된다. S, A, S 닮은된다. 왜냐면 막국지가 같아지는 거잖아. 같아지고, 그 다음에 길이 B 같고, 길이 B 같으니까.
이 두 개가 SAS 탈모된다는 이야기야. 얘가 SAS 탈모된다는 이야기니까 단비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 아, 단비가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고 각도가 같은 걸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각이랑 그죠? 이각이랑 무슨 각이랑 같겠어? 이쪽이 같을 거니까 요 각이랑 같겠지.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이각이랑 잠깐만요. 대응되는 게 뭐야? 요거랑 아까 전에 뭐랑 대응됐냐면은 얘랑 대응될 거. 얘랑 얘랑 대응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같은 쪽에 대응되는 거니까 요거랑 같겠네요. 어쨌든 간에 요각이 같아진다는 얘기. 그럼 요거 40도란 얘기야, 이각이. 오케이? 그럼 얘가 40도. 그 다음 이등변사각형이니까 40도니까 180도에서 40도 빼면은 140도. 그럼 여기 한계가 70도란 얘기네. 그죠? 그럼 요것도 70도란 얘기네. 그럼 얘 70도고 얘가 40도.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 남아있는 게 110도니까 남아있는 게 얼마야? 70도 되겠네. 답이 70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네. 무슨 얘기인지 일단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네. 다음 설명을 해볼게요. 복잡하죠, 이제 이것도. 네, 서술이 좀 복잡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거 설명. 요 두 개 A라는 것도 설명해야 돼요. 삼각형 DB, 여기 가운데 지금 뭐였나? O라고 했나? DBO와 삼각형 ECO에서 첫 번째 각 GOB하고 각 EOC하고 막꼭지각으로 잡다고 각으로 잡고 두 번째 각 BDC하고 각 BEC하고 요 두 개가 문제에서 같다고 나와있다. 자, 그래서 삼각형 DBO와 삼각형 ECO가 AA 탈모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그죠? 그러면 선분 DB대 선분 EC는 선분 EO대 PD가 아닌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요거 잡아야 되는데 DO 잡아야 되는데 DO대 선분 EO EO는 BO대 EO는 선분 BO대 선분 CO가 같아진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됐나? 그럼 이게 됐다는 이야기냐, 봐봐. 요 놈 대 요 놈하고, 요 놈 대 요 놈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목에 같다는 이야기니까, 뭐냐? BO랑 B 같고, EO랑, OK, 됐네. EO랑, DO랑 EO랑 길이 비같고 얘 대 얘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맞나?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거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도 된다는 얘기냐 뭐도 된다는 얘기냐면 DO 대 3번 BO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닮음이잖아. 이 삼각형 두 개가.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요거하고 요거 대응되는 비하고 요거하고 요거 대응되는 비가 같다고. 그래서 이것이 되기 때문에 선분 EO 대 선분 CO도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게 된다. 그러면 삼각형 이제 DOE와 삼각형 BOE에서 첫 번째 선분 DO 대 선분 BO는 선분 EO 대 선분 CO가 같고 두 번째 각 DOE하고 각 BOC하고 요게 막꼭지각으로 간다. 각으로 간다. 삼각형 DOE랑 삼각형 BOE랑 SAS 닮은다. 라고 설명이 되고. 그죠? SAS 닮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요거. BOC인데 BOE는 어디야? 죄송해요.
POC네, 그죠? POC. 우리 POC입니다. POC. 따라서, 각, OBC하고, EDO하고, EDO하고, 자, EDO면 CBO다, 그죠? 맞나? 그래서 각 CBO가 또 40도로 갔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대응각, 대응각 크기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삼각형 BCE에서 선본 BE랑 선본 BC랑 각형으로 각 BEC는 180도 빼기 40도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70도 된다. 따라서 각 BDC도 70도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각 ADE는 180도 빼기 70도 빼기 40도였나? 얼마였지? 알겠지? 40도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70도였다라고 설명해 주시겠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근데 사다리꼴 중에서도 분명 사다리꼴이 있는 거예요. 더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맞춰야 좀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ABCD가 있죠. ABCD가 있고, 여기에 대각선 그어져 있고, 그 다음 대각선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평행선 그어져 있네요. 평행선 그어져 있고, 이 평행선과 만난 점을 A라고 얘기했고, 이때 우리가 뭐가 되어있냐면 AC하고 그 다음에 BD하고 BC하고 다 같고 AB의 3배랑 같다라고 되어있어요. 평행선 되어있고 그 다음에 BE대 ECA 길이 요거하고 요거의 길이 미쳐버립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A라고 볼게요. 그럼 요거에서 여기까지 가거든요. 3A 되어된다고 이제 나와있어요. 그죠? 여기 3A가 된다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 꼴이니까 이것도 A 되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요게 사다리 꼴이 되니까 이것도 A 되겠죠? 이것도 A 되는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등변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우리가 요 각도하고 요 각도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보니까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어때? 같지? 그럼 우리 이 큰 삼각형 있지? 이 큰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뭐가 돼? 닮은 거지. 각도가 같아서 버리니까. 이해된 무슨 말인지? 그럼 닮은 길이가 몇 대 몇이야? 요 비별. 밑면 말고, 밑면 말고 나머지 길이가 A고 여기가 3A이니까 닮은 길이가 1대 3이야. 3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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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야. 그러면 요 큰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A니까 여기 뒤까지 길이가 얼마겠어? 3분의 1이 되겠지. 끝나버렸지 이제. 3분의 1이고 여기 3에서 그러면 3분의 9A니까 3분의 8A야 이거. 그죠? 그럼 답이 8대 1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서술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선분 AB를, A라 하자. 선분 BC가 3A. 선분 CD는 A 된다. 등변사다리고 A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선분 AB랑, 선분 BE랑 병행하고, 선분 AB랑, 선분 DE도 병행. 오케이? 네, 병행이므로. 이므로 선분 사각형 ABCD가 사각형 ABED가 평사다.
따라서 성분 DE도 마찬가지로 A입니다. 라고 설명하시고.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해주면 그 오케이. 그러면 각 DEC는 각 성분 DE하고 성분 DC하고 같은 성향이 맞아요. 같은 부분. 그러므로 각 DCE하고 각 DEC하고 같다.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성분 그 BD하고 성분 BD하고 성분 BC하고 간다. 그러므로 각 마찬가지로 DCD하고 각 CDB하고 같다는 얘기죠. 맞나?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BCD와 삼각형 DEC에서 첫 번째 각 BCD하고 BCD하고 각 DEC하고 같고 설명해놨으니까 되고, 두 번째 각 BCD였으니까 BDC에 대해 BDC하고 각 DCE하고 같네. 맞지? 이것도 위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삼각형 BCD하고 삼각형 DEC하고는 AA 단위라고 설명할 수 있죠. 무슨 얘기 이해되고 있지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분 BC래. 성분 BC래 성분 CD는 BC래 성분 CD는 BC래 아닌데? 성분 BC래 DE를 써야 돼. DE는 BC대 DB는 성분 CD대 CD대 성분 CD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BC는 3A, D는 A, 그 다음에 CD는 A, 성분 CE는 몰라. 따라서 성분 CE가 3분의 1A입니다. 그죠? 성분 BE는 3A 빼기 3분의 1A니까 3분의 8A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성분 BE래. 성분 EC는 3분의 8A래. 3분의 1A니까 8대 1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다 끝나봐. 마지막 하나. 10번 문제 마스터 1. 자, 마스터 1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건데 생긴 게 귀엽게 생겼지? 자, 10번 문제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정사각형이 들어있죠? 정사각형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잠깐만, 다른 데다 직각삼각형이요? Sorry, 알려드릴게요. 직각삼각형인 게 중요할 수 있겠죠. 직각이다. 그리고 여기 안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ABC. D, E, F, G. D, E, F, G. 라고 돼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잠그어서, 여기를 H고, 여기를 I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H의 길이를, DH의 길이고, 이제 고기를 A. 그다음 BC의 길이를, HI의 길이를 B. IG의 길이를 C라고 둔 거야. 그니까, 요만큼이 A. 요만큼이 B. 요만큼이 C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BC의 관계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동그라미 X 전술로 설명을 먼저 할게. 봐봐,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 X라고 하자. 동그라미하고 X 다음 정도야 90도지. 그럼 여기가 X겠지? 근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되겠지. 여기도 X 되고 여기가 90도니까 동그라미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있는 삼각형 몇 개? 하나, 둘, 셋, 넷, 천칠까지. 얘네들이 다 닮음이야. 오케이? 그죠? 닮음일 거고, 닮음비는 몰라, 아직까지. 그죠? 그래서 길이가 ABC밖에 안 나와있으니까 잘 모른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닮음을 이용을 할 건데, 그지? 그럼 닮음비가, 뭐, 닮음비는 모르니까. 그죠? 닮음비를 얘가 선택하면 돼. 즉, 봐봐. 이놈 대 이놈이 1대 X라고 하자. 1이고 X란 얘기가 아니고, B가 1대 X라고 하자. 그러면, 요게 A면 얘 대 얘는 1대 X니까 얘가 얼마야? AX 되지. 여기는 뭐 돼? BX 되겠지. 여기 뭐 되겠어? CX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요 삼각형이 얘가 BX면 여기가 얼마야? BX 되지. 여기 얼마 돼? BX 되지. 정사각형이라서. 문제에서 나와있어. 정사각형이 BX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뭔데? 다른 문제. 그럼 봐봐. AX 대 BX는 요거랑 요거랑 여기니까. 그죠? BX 대 얼마야? CX냐.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B제곱 X제곱은 ACX제곱이지. X제곱 X제곱 쓰니까 B제곱은 AC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관계식이 B제곱은 AC 된다. 여기 답인데, 요걸 이제 지금 그냥 풀어버리면 이제 선생님처럼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서술하려면 좀 복잡하고요. 다른 설명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먼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길이 B를 둬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 두 개 닮은 것만 나중에 설명하면 될 거야. 그럼 이제 요 삼각형하고 요 위에 이제 B끼리 B만 잡으면 돼. 선분 AB 대. 선분 AB를 1대 X라 하자. 오케이? 1대 X라 하자. 그럼 선분 DG 대. DG랑 선분 BC가 평행인 거. 선분 DH 대 선분 BE. 선분, 이놈도 1대 X. 선분 HI 대 선분 EF도, 이것도 1대 X. 선분 IG 대 선분 FC도 1대 X 된다. 그죠? 따라서 선분 BE가 AX. 선분 EF가 BX. 선분 CF가 CX 된다는 얘기. 그죠? 그러면, 그리고 사각형 DEFG가 정사각형이거든? 사각형. 이므로, 선분 DE의 길이와 선분 GF의 길이도 BX 된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각 B랑 각 C랑 더하면 뭐 몇 도가 되죠? 더하면 90도지? 오케이? 90도. 그 다음에 각 DEB가 90도. 이므로 각 B 더하기 각 BDE, BDE도 90도입니다. 따라서 각 BDE하고 뭐하고 각 C하고 같다는 설명을 주겠지. 그죠? 그러면 삼각형 그 BED와 삼각형 GFC에서 첫 번째 각 BDE하고 각 C하고 같고 맞나? 위에 설명했고 두 번째 각 DEB하고 각 G
GFC가 90다라는 설명까지 되시죠. 삼각형 BED하고 삼각형 GFC하고 AA 설명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러면 선분 BE대 선분 BE랑 대응된 게 GF다. GF는 선분 TE대 선분 TE랑 대응되는 게 CF다. CF가 된다. 왜냐하면 대응된 TE가 자, 그럼 이게 이제 얼마 되냐면 AX 대 BX는 BX 대 GF 맞나? 이거 GF대 잠시만요. A, B 대 T. 잠시만. A, B 대. A, B? 아, B, E 대. 그 다음에 GF는. B, E 대 GF는. D, E 대. 맞네. D, E 대 CF 맞네. 그럼 CX네, 이거. 여기가 CX. 그럼 B 제곱, X 제곱은? ACX 제곱이라서 B 제곱은 AC 된다. 여기 답되겠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뭐 할 거냐면 D라고 하면 67조 암페어 볼래? 66조 암페어 볼래? 아예 우리 개념 기본 안에 안 배우기 있어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고 가려고. 66조 편제. 하나 더 써. 하나 기다릴게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66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교육과정에 있지 않아요. 교육과정에 메네라우스 정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길이 얘기를 찾을 때 얘네들을 이용하면 좀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생겼죠. 자, A, B, C 고, 그 다음 X, Y, Z X, Y, Z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하는데 무슨 모양이냐면 이 모양이에요. 그죠? 자, 이 모양일 때 원래 풀 때는 어떻게 풀냐면 우리 귀 잘라서 풀냐 그죠? 그거를 이제 공식화 시켜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식으로. 자, 뭐냐면 일단 설명을 할 건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외워서 푸는 게 맞아 풀 때는. 근데 뭐 외우는 게 자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 가봐. 일단은 처음에 이게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BAC가 산이라고 생각하고 자, 처음에는 이제 산 올라가려면 이제 말 올라가면 힘드니까 이제 워밍업을 시작하지. 이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 적어. CX분의 선분 BX. 오케이? 자, 곱하기. 오케이? 곱하기. 자, 처음에 가까이 갔다 오기로 하고 그 다음 다시 쫙 간단 말이야. 이제 얘세 무슨 말인지? 수학 시간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수학? 이렇게. 자, 간단 말이야. 왔어. 그럼 이제 산 올라갈 때 어떻게 돼? 빨리 올라가면 힘들잖아. 위험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칸? 한 칸 올라가. 그래서 여기는 선분 BZ분의 선분 AZ. 이렇게 문자로 외우지 말고, 문자로 외우지 말고, 이거를 이제 방향성으로 외워야 돼. 왔다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한 칸 가고. 내려올 때 빨리 내려가면 어떻게 돼? 다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한 칸씩 내려오면 돼. 처음에 거면 두 칸 내려가는 거고, 한 방에 한 칸 갔다가 두 칸 가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한 칸씩 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선분 AY 분의 순서대로 봐야 돼. 선분 CY. 이해된다. 이해네? 요 곱하면 항상 뭐가 되냐면, 항상 이게 1대, 결과가. 이 결과가 무조건 1대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우리가 원래 이제 내가 한번 문제 만들어서 풀어볼게. 어, 영문 데이터 여기 많이 풀어봤다 여기. 어? 여기가 뭐 1대 2고, 어? 여기가 이제 뭐 3대 1이라고 하자 여기가. 자, 그럼 우리 원래 귀를 잘라서 풀면은 귀를 이렇게 자르면, 그죠? 1대 2니까 1대 3이잖아. 그럼 여기가 A면은 여기가 얼마야? 3A잖아. 맞지? 1대 3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 3A니까 여기 3대 1이 여기 얼마고 A잖아. 이렇게 된다, 이거. 맞지?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또 뭔데? 길이 같아지는 거지. 1대 1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1대 1대 1 되겠지. 왜냐면 1대 2였으니 전체가. 그래서 여기 1대 1대 1 되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비교가 몇 되면 된다고? 2대 1 되는 거야. 원래 영문대로 풀어야지. 근데 내가 지금 매뉴얼 정리를 가서 이용했을 때 어, 보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하고 뭐하고? 얘하고 어, 아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비가 몇 대 몇 대는 찾으려고 하는 거야. 무슨 생각해서? 그럼 요렇게 요렇게 가면 뭐야? 1분의 얼마? 4. 4 보시면 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여기를 A, B, C 그죠? 어, X, Y, Z라고 하면 여기가 선분 AY분의 선분 여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CY 되지? 요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 2 되잖아. 나누기하면 선분 AY분의 선분 CY가 몇 분의 몇 된다? 2분의 1 되죠. 맞나? 근데 2분의 1 된다는 얘기가 2대 1 된다는 얘기야. 2대 1 된다. 항상 되니까 학교 시험 나오면 막 성공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풀 수 있으면 바로 풀면 편하잖아.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최상위 책이 막 나와있어요. 다른 책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알아두면 좀 편리할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 그게 다른 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냥. 오케이?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이런 이유야. 자, 일단은 이 각점 있지? 각점에서 뭐 책에서도 수선내라는데 어, 여기에서 여기에 수선내리고 여기에서 여기에 또 수선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 또 수선내리는 거야. 여기 자연선에다가 수선을 다 내리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수선을 다 내리면 어, 닮음을 이용해서 이제 어, 계산할 건데 잠깐만요. 자 그러면 그 어 잠깐만 수선의 팔을 걸어둔 어 PQR이라고 되거든. PQR이라고 해. PQR이라고 이렇게 두면 보세요. 수직으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도 닮음이고 이 삼각형이랑 뭐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고 다 닮음이야 지금 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처음에 먼저 요 두 개를 이용할 거예요. 요 두 개. 오케이. 요 두 개를 이용을 하면 어 삼각형 그 XCR하고 XCR하고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XCR하고 XBQ하고 요거하고 요 큰 삼각형하고 닮음을 이용할 거야. 제일 작은 거하고 요거. 이제 삼각형 XCR하고 어 증명이야. 왜냐 하면 XCR하고 삼각형 XBQ하고 어 여기 닮음에서 자 길이 1을 잡는데 선분 XC대 XC대가 대를 할 필요 없지 분으로 할 거니까 XC분의 선분 CX분의 여기서 여기까지 분의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선분 이거 분의 이거 돼 있으니까 얘가 선분 뭐가 됩니까? BX되죠? 오케이? 자 이거는 뭐랑 같겠어? 요거하고 요거의 P랑 같겠지? 선분 CR분의 선분 BZ가 될 거야. 됐어요? 길이 이 같다는 건데 B를 안 하고 비율로 설명한 거야. 다른 거 없고 무슨 얘기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삼각형 뭐하고 하냐면 YCR하고 YCR하고 자
y, c, r.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른 공부 이용할 거야. 이거하고 삼각형, y, a, t. 하고, 다른 공부. 자, 여기에서.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cy. cy분의 선분 az. 아, 이제 az 다 내려볼까요? 선분 az분의 ay분의 선분 cy가 될 거야. 자, 요거하고 뭐하고 바뀌었어? 이거하고 이거 비율이니까 얘하고 얘 비율 같겠지? 이거하고 이거 비율. 그러면 얘가 선분 AP분의 선분 CR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거, 삼각형, B. 잠시만요, 저 표지 뭐고? Z. 삼각형 BZQ. 하고 삼각형 AZQ 하고 자 여기에서 요거 다음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다른 공식을 이용한 거야. 오케이. 자 이 삼각형에서 선분 이제 BZ분의 선분 BZ분의 이제 AZ가 되겠죠. 요거하고 뭐하고 같냐면은 선분 BQ 분의 선분 AP랑 같은 거야.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내가 요거 세 개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곱한 거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선분 CX분의 선분 BX 곱하기, 선분 AY분의 선분 CY 곱하기, 선분 BZ분의 선분 AZ. 자, 요거를 곱한 거는 뭐라고 하냐면, 선분 CR분의 선분 BZ를 써도 되고, 선분 AP분의 선분 CR을 써도 되고, R 써도 되고, CR을 써도 되고, 선분 BQ분의 선분 AP를 써도 돼. 이제. 이래요? AZ가 이거 여기 잘못했네. 이 Z가 아니라. AQ다, 이거. 죄송합니다. BQ다, BQ. 저기 Z랑 혼자 나눠봤는데, Q입니다. 없어져야 되나, 없으니까 변했네. Q입니다, Q. 깐깐하게 하라고. 바꿔자.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지?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지?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지? 이랬는 얘기. 결국에는 요 값이 이거 된다는 얘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미네랄하우스 정리를, 사용하면 좀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고, 언제 사용할 수 있냐? 요일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선생님! 뭐 이때밖에 쓰던 사용 못합니다. 자, 발이. 얘들아.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얘하고 얘 B, 얘하고 얘 B가 나와 있으면 이쪽으로 돌려야 돼. 근데 만약에 얘하고 얘 B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B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돌려야 돼. 이제, 다시.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분의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B도 구할 수 있고 이쪽 B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메드라스님만 알면 되는데 밑에 체감하는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알면 뭐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메드라스는 알면 굉장히 편리하고 체감하는 뭐 그렇게 쓸 일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보시죠. 자, 뭐냐면 요 지금 각국 지점에서 만나는 게 한 점에서 만났을 때만 사용하는 거야. 이거는 쉬워. 한 바퀴 돌리면 되냐? 어떻게 되냐면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 하면 그냥 곱하면 항상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건 특수한 경우지. 여기 한 점에서 만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쟤네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거다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AD분의 BD 곱하고 BE분의 CE 곱하고 CF분의 AF 하면 된다는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셨다는 얘기야. 그거 몰라도 뒤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67페이지는 다 풀 수 있어요. 체벌이 안 써도 묻는 게 알겠지. 그쵸? 그래서 메네라우스 정리만 이용해서도 거기 있는 거 다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68쪽에 있는 거 보면 제로분의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몰라도 돼요. 얘는 아예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시켜서 그 페이지에 붙이시면 됩니다.
주소를 페이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할 거니까 치워버리세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주시면 될 거고 숙제하고 테스트가 나와줄 거고요. 숙제하고 테스트가 나갑니다. 58 쪽부터 자 58 쪽부터 59 쪽에 자, 3번 제외 네, 증명 제외할게요. 제외시켰어요? 예 네.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7번 제외 다음 페이지 7번 제외 제외시켰어요? 예 네, 증명 제외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61, 62부터 한번 해야 돼요. 잘할 수 있고 좀더 중요한 거 있잖아. 62쪽에 15번도 제외하면 되겠네요. 우리 다 기본 할 수 했던 거거든요. 네, 15번도 제외해도 되고 네, 그 다음에는 바로 하면 되고 70까지 갈게요. 이제 주말에 빠진 게 많이 있으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재상이 가도록 할게요. 세번은 70까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였지? 꼭 10은? 뭐고 뭐 생각하면 되지. 네, 56쪽까지.